그냥 출구 시작하자. 데일리 테스트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수업을 하면 되겠죠? 아니고 어퍼스. 주어니까 to touch는 투부정사의 무슨 영법? 명사죠? 영법. 왜? 명사처럼 주어 역할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단해? Based on 무슨 뜻?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잠깐 표현했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토대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을 쉽습니다. 얘가 동사 is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다음, we are often taught. 우리는 자주 종종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하라고? To put more value in actions than words. More 무슨 끝? 비교급. 있으면 항상 뭘 찾아야 되더라? than 비교 구문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는 자주 종종 가르침을 받아봤는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to put more value 가치를 더 많이 두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왔죠. 어디에다가? In actions 행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뭐보다? 말보다. 원래 in words인데 지금 앞에 in이 나와있으니까 사라지겠지? 말보다는 행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And 그리고 그러는 데에는 for a good reason 상당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죠. 상당한 근거가 있죠. 여기를 그냥 묶어줘. 전면부니까 AD, M 되겠지? 비교되고 있는 대상은 항상 AD, M이었죠? 딱 묶어서 이렇게. 다음에 어떤 가르침을 받아봤냐면 투토타라는 가르침을 받은 거니까 얘들아 여기도 C가 되겠지? 원래는 BPP니까 얘들아 이게 뭐였단 소리야? 원래 목적어였던 소리겠지? 원래는 teaching 목적어 투구정사 구문이었어? 그러면 동사 목적어 이게 뭐겠니? 목적대 보호였겠지? 이것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고 동사는 BPP가 된 거니까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올라가 있는 성격이 되겠지?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C가 되겠죠. 죽여보고. C로만 쓰세요. 다음, The actio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주 종종 speak volumes louder than their words. 그들이 하는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니까 A, D, M 되겠죠? 비교급? 네. 위에 한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을 하고 있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행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하는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 왜? 이제 뭐가 나와있니 얘들아?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정반대로 달라지게 되겠지? 하지만 그러나 when someone exhibits some difficult behavior. Behavior 무슨 뜻? 행동. 앞서 나와 있는 어떤 단어랑 같은 거? Action과 같은 거. 똑같은 단어 쓰기 싫어서 지금 단어만 바꿔놓은 게 되겠지? 그치? 지워도 되지, 얘네? 여기까지가 when 종속절이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종속절이니까 기본적으로 ADM 부사절. 하지만 어떤 사람이 exhibit 보일 때, 뭘 보일 때? 약간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그럴 때 you might want to 어쩌면 너는 원할지도 모른다. 무엇을 원할지도 모른다? To reserve judgment later 나중으로 판단은 reserve 비슷한 말 hold 보류하다 판단하는
판단을 유보하다. 당장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판단을 보류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주어 might want라는 문장의 동사 미래지향 동사 want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 정사 형태를 목적어로 가지고 있어요. 됐어?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난해한 행동을 본다. 바로 즉시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을 판단을 하기보다는 판단의 결정을 미루거나 보류할지도 모릅니다. People are not always defined by their behavior. 왜? 사람들이 늘 항상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Are defined. 정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늘 항상 정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어 나시?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 여기 나와 있는 에이쿠 always를 포함해서 늘 항상을 포함해서 all, every 이런 표현과 만나 있으면 늘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을 묶어서 뭐라고 했더라? 부정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늘 그런 건 아니다 소리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 부정 표현이라고 불러요. 부정어 플러스 모든이나 전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나면 이렇게 부정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 더 있어. Absolutely.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스펠링 이상한데? Necessarily. Necessary. Necessary. Y를 아예 붙이고 LY. 시가 한 개니 두 개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기필코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부분 표정, 부분 부정 표현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t is common to think. 역시 이 세 뭐라고 불러? 가 주어. 진주어는 to think. 이하가 문장의 진주어가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common,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게 his boss이. boss가 뭐지 얘들아? 사장님, 우두머리였지? 뒤에 Y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겠지. 사장님처럼 보라. 우두머리처럼 보라. 그러니까 거만해. 거만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거만해 라고 한다든지 또는 She's so mean. 그녀가 참 되게 못됐다. 비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하고 난 다음에 After observing less than desirable. desirable 무슨 뜻? 어때?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예.
것인지? But, 하지만, you should never make such assumptions, rightly. Should 동사 원형이야. 어머, 해야 한데, never 붙였으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결코 뭐 하면 안 돼? 그럼, assumption, 생각이나 가정이나 추측들을 바로 당장 해버리면 안 됩니다. 즉시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만 가지고 그 사람이 모인 그 행동만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you should give someone. 여러분은 should give 줘야 되죠. someone에게 무엇을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동사 다음에 someone이라고 하는 명사 목적어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뭐가 있어더라? A second hand라는 명사가 또 나와있지. 그치?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 사형식이거나 아니면 오형식이거나. 판단하는 방법. 둘이 서로 일치하면 오형식이다, 사형식이다. 오형식.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얘는 사형식. 두 번째, 직접 목적어. 얘는 그러면 간접 목적어.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label them. 당신이 그들을 낙인 찍기 전에.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나서 shut them out. 영원히 그 사람들을 shut out, cut out, 차단하기 전에. 그러지 말고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됐어? 지금 요지야 아니라 중심 생각 물어보는 문제니까 뭐뭐 해야 해? 당위성에 표현하고 이 문장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주제 문장이 되겠지. 그치?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 어떤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즉각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들을 차단하기 전에 당신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You may find a great co-work.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어쩌면 찾게 될지도 몰라요. 누구를? 아주 훌륭한 co-worker, 동료를. 또는 절친을. 최고의 친구를. 어디에서? In someone. 그 누군가에게서 그 사람이 잠재울 수 있는 존재인 아주 좋은 동료나 아니면 아주 괜찮은 친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so.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So, don't eliminate. 뭐 하지 말래? Eliminate. 없애버리지 마세요. 없애라, 제거하다. 비슷한 말. Remove. 또, 없애다, 제거하다. Get rid of. 없애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으로부터 없애거나 제거하지 마세요. 어떻게? Based on a brief observation. Brief. 비슷한 말. Short. 짧은 관찰을 하고 나서 그걸 토대나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영원히 없애버리지 마세요. 즉,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글의 요지는 당연히 뭐였을까? 몇 번? 네, 1번. 단시간의 관찰로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마지막 문장과 완전 같은 말이지. 그렇지? 주제 문장은? 요걸 찾아와도 괜찮고 명령문부터 아니면 여기 should가 있는 문장을 찾아와도 괜찮고 둘 중에 한 가지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다음 넘어갈게. 29번 문제.
한마디 한마 and you will 영영은 and 주어 동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영영은 뭐뭐 해라 and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문장이었죠 영영은 뭐뭐 해라 그러면 S인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그러면 and 앞에까지 끊어서 보면 되겠지 얘들아 뭐 해라? study 연구해라 공부해라 무엇을 연구해라? life is seven great people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은 연구해라 근데 어떤 위대한 사람들인지 후부터 쭉 설명해주면 되겠지 후는 정체가 뭐라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있네 얘는 무슨 격? 주격 선행사는 great people 사람이었기 때문에 who 하고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have made an impact 영향을 끼쳐온 사람들 어디에 영향을 끼쳐왔어 얘들아? on the world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온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라 그러면 연구하고 나면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무엇을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다 뭐야 얘들아? 이게 다 뭘까? 전체 will find 동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그치? 니아의 내용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자 이제 대체로 들어갈게 접속사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뭐가 나오겠어? 주어 동사 절이 나오겠지 그치? 새로운 주어는 they spent가 동사 그러면 앞에 있는 in virtually every case 까지는 묶어주면 되겠지? 이건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니까 전명구죠 ADM이 되겠네요 이렇게 in virtually every case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치? every는 무슨 뜻이라고? 모든이야 하지만 뒤에 복수 나와있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뜻은 복수이지만 항상 뒤는 단수 명사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은 누구인가요? 누구? 저 사람들 세상에 영향을 끼쳐온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spend 뭐 했어? 보냈어 considerable amount of time 상당히 많은 시간을 목적어 뭐 하면서 보냈어? alone thinking 혼자서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됐어? 문장 구조를 이해했지 얘들아? 이제 구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무엇 무엇에 영향을 끼치다 할 때 have 또는 make on impact 전치사는 항상 뒤에 on 하고 같이 쓰게 되죠 그러면 무엇 무엇에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하는 수거가 됩니다 이때 impact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나라 동사는 서로 똑같아 have를 쓰다 make를 쓰다 상관없어 impact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나라는 뭐가 있을까 영향 효과 영향 임팩트 또 I를 시작하는 거 Influence 영향 효과 동사 똑같고요 전치사 on 쓰는 거 서로 같아요 됐어? 이것은 하나의 동사를 표현할 수 있지 무엇 무엇에 영향을 끼치다 뭘 쓰면 돼? Influence 쓰면 되고요 다음에 impact 써도 되고요 impact와 influence는 명사, 동사 모양이 서로 같아요 근데 effect는 동사가 뭐였지? effect는 동사가 affect 무엇 무엇에 영향을 끼친다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뒤에 전체 오늘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목적어를 바로 가지는 타동사들입니다
명사를 쓰면 전치사 on이 필요해. 얘들아 이렇게. 하지만 얘들은 그냥 동사로 하동사 형태가 된다는 거야. 됐어? 이게 1번 부분이었어. 다음 두 번째. 스펜드 동사 보이시죠? 스펜드도 용법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도록 하세요. 페이지를 넘겨줄게요. 어떤 빈칸이? 어? 여기 다 쓸게. 스펜드 목적어 자리에 시간, 돈, 노력이나 수고 이런 표현들이 목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ing 동명사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의 시간, 돈, 노력 같은 것을 ing 하면서 보내다, 쓰다, 동명사 부분이에요. 이게 왜 동명사냐면 원래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치사 on이 있었는데 생략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명사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V-I-N-G 동명사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어를 I-N-G 또는 돈 명사하는데 쓰다, 보내다 라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 지출하다 라는 표현이 뭐가 있더라? X? 펜드 목적어 I-N-G 동명사 또는 의미는 살짝 다른데 똑같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waste 목적어 시간 돈 노력 ing 동명사 얘는 허비하다 낭비하다 그러면 목적어의 시간 돈 노력은 ing 또는 명사하는데 허비하다 낭비하다 셋 다 동명사를 이용한 부분이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됐어? 이거랑 얘는 서로 같은 것 얘는 살짝 부정적인 뜻이지만 용법이 같은 것 됐지?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올라갈게. 정리한 거지 우리? 여기 나와있어. 여기 스펜드 목적어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모함해서 보낸다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보낸다고 나와있죠. Considerable 무슨 뜻? 상당한 이거 말고 Considerate 이거 무슨 뜻? 둘 다 consider에서 만들어진 형용사 표현이죠. 이거 무슨 뜻? 비슷한 말, careful. 그럼 무슨 뜻? 사려깊은, 신중한. considerate, careful은 서로 비슷한 말. 근데 considerable은 무슨 뜻이라고 해라? 상당히 많은. 많은 건 무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많은 건 주로 중요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 important. 또는 상당히 많은 거니까 substantial 묶어서 기억해 줘야 되나? 하나 넣었을까? 사용 깊은 thoughtful 됐죠? 민재야? 아프니? 안 아프지? 내가 할게 다음 거 해도 되지 얘들아? 자, every political leader,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모든이지만 항상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모든 정치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 Who had an impact on history? Have impact on, 나와있죠? 이렇게 묶어주세요. Who가 이렇게 미 지원 되겠지? 어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냐면 후부터 어디까지 묶으라고 얘들아? 히스토리까지 묶어주세요. 역사에 영향을 끼쳐온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프랙티스 뭐했다? 실시해왔다. 실행했다. 무엇은? The discipline of being alone.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율 또는 지침 같은 것을 실행했다. 즉 혼자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think and plan. 계획하고 아니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지침 같은 것을 실행했습니다. 5분의 반의 종류가 뭐다? 전치사.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빙은? 현재 분사가 동명사다? 동명사다.
말들이야.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뭐하고 있어? 1번? 2번. 뭐하고 있어, 얘들아?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케이스. 이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케이스.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뭐야? 예시를 왜 들어주겠어? 중요하니까. 여기가 뭐였단 소리야? 주제 문장이었구나 라고 한다는 거지.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한다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은 spend countless hours, 무수히 많은 시간이야. 어디에서? In their studios, 연구 작업실이나 아니면 with their instrument, 그들의 도구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보이시나요 이거? Not just? 뭘 찾아야 돼? Not just? Not just는 뭐의 친척? Not only의 친척. 그럼 뭐가 있어야 되더라? But 볼 수는 생략 가능해서 지금 안 나와 있죠. 그치? 지금 이게 spending A 다음에 ing 동명사 구문이었는데 지금 이 ing가 not just A but B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시 이 예술가들은 무수히 많은 시간을 뭐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또한 역시 뭐하면서? exploring 탐험하면서. 무엇을 탐험하고 연구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경험들을 탐험하고 탐구하면서 그들의 스튜디오, 연구실, 작업실이나 아니면 그들의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됐어? 구문 이해했니 얘들아? 네. Not just, but 문장의 주어는 great artistic. 이 사람들이 보내요? 무엇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어디에서? 그들의 작업실 또는 그들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설명해준 첫 번째 ADM 또는 두 번째 ADM.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on 동명사 형태였으니까 전면구였겠지. 그치? 전면구는 문장 성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다시 또 묶이는 거야. 이렇게 not just부터 마지막까지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ADM이 되는 거지. 됐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여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 어디에서? 연구실, 작업실이나 아니면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첫 번째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했던 경험이나 생각들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되었나요? 됐어? 넘어갈게. Time alone. 하는 것을 허락하다 가능하게 하다. Allow 말고 쓸
먹을 수 있는 다른 편이 뭐가 있더라?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인. 할 수 있게 하다. 인 에이브. 목적어, 투부 정사. 서로 같은 오형식 구문의 의미도 비슷하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 Time alone, 혼자 있는 시간은 가능하게 해주죠. 누구를?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그들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솔트 분류하고 정리하고, 다음 두 번째, put them into perspective. 그렇게 분류해내고 정리해 그런 경험들을 어디로? perspective. perspective 무슨 뜻? 관점이나 견해 속으로 집어넣는 건 뭔가 통찰해보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걸 토대로 뭐해?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 또는 기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면 그 혼자 있는 시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경험을 통해 뭔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그런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뭔가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 다음. 그러니까 I strongly 난 정말 강력하게 encourage 뭐해? 권장해, 독려해 누구를? 목적어인 너희들을 뭐하라고? To find a place 장소를 하나 찾아보라고 뭐 할 수 있는 장소 얘들아?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장소야 그리고 이렇게 묶어야 돼. To think 1번 and to discipline yourself 2번 장소인데 어떤 장소? 생각하고 너 자신을 규율할 수 있는 장소. 뭐하기 위해서? To pause 잠깐 멈춰서 and to use it 그 공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아볼 것을 너희에게 강력히 권장해. 왜? 왜냐하면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지기 때문이죠. 무엇을 가지니까?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기 때문이야. 어떤 잠재력이야? To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너 자신을 규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장소를 찾아볼 것을 너희에게 엄청 강력히 권장해 라는 문장입니다.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어떤 장소인지 to think부터 yourself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 꾸미고 있는 거지. 그럼 to 부정사고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장소나 공간을 왜 찾아야 하냐면 to pause 잠깐 멈춰서 그런 생각하신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찾아봐야 하니까 얘는 왜 찾아야 하는지 동사를 꾸미고 있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됐어? 다음 왜 찾아야 하냐면 다시 한번 이유나 원인을 한번 ADML로 정리해주고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기 때문에 잠재력, 명사, 목적어니까 여기 to change는 A, N 그치? 다음 It can help you.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줄 수 있죠. 누구를? 여러분을.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을? To figure out. 알아내거나 찾아내는 것을. 무엇을 알아내고 찾아내야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끊을게. To figure out부터 마지막까지가 전체 문장의 6.5%입니다.
목적어 보어였겠죠? 그렇지. 이게 지금 무슨 구문이야? help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 또는 투부 정사. 지금은 뭘 썼어? 투부 정사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을 여러분이 투부 정사 알아내가를 밝혀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레벨이 괜찮니? 그럼 이제 목적어 보어 형태로 갈게. 이 자리에 figure out 자체가 자체로 동사지. 알아내, 밝혀내. 무엇을? 첫 번째, what's really important. And 두 번째, what's isn't. 의문사, 이면서와 동시에 주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의주, 동.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정말로 그렇지 않은지. 뒤에는 원래 뭐가 있을까? 무엇이 정말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지, important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지. 그러면 figure out 자체의 목적어가 첫 번째는 what's really important 목적어 and 두 번째 목적어 what isn't 의주동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의주동 간접의문 간접의문문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병렬로 figure out 동사 구문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되었나요? 됐어? 얘들아? 5형식 구문이 두루두루 쓰이고 있네요. 기억하세요 이거. 그러면 그래 요지는 뭐다? 뭐하라고 얘들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몇 번이야? 더러워 좀 지울게.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 그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혼자 가질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왔어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됐어? 주제 문장이 뭐였을까? 어떤 걸 주제 문장으로 위주로 그 오셨나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와 있겠지? 여러분이 양을 배우고 키운다면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다면 어디에서? Bilingual 무슨 뜻? Bilingual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해요. 두 개인 거를 구상하는 바이가 들어가 있으면 얘들아 숫자 2랑 공개가 있어? 자전거가 영어로 뭐지? 자전거 자전거가 영어로 뭐야? Bicycle 바퀴 몇 개? 바퀴가 두 개 그래서 Bicycle 뭐지? 이기국어를 구사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다면 그렇다면 The benefit of this upbringing 나와있네 이러한 양육 이 가지는 장점 좋은 점은 Will go 아마도 갈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 Far beyond 훨씬 더 넘어까지 갈 거예요 The ability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훨씬 넘어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즉 장점이 단순하게 언어를 두 개 이상 이기고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거죠 즉 이거 말고도 장점이 더 많이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 여기가 동사 나머지 전부 다 뭐겠니 얘들아? 전부 다 AD? 얘기죠 이렇게 끊는다면 한 번 더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AM 끊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Report on a study 연구인데 어떤 연구? Done by 웅주이한 PhD 이대야 and 여기 그럼 뭔가 실험이나 연구의 내용에서 나오는 고유 명사들을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치? 아무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시된 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중요한 내용 아니야 얘들아 지금? 이 연구에 따르면 넘어갈게 이제 빙 쥬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seems to reduce 이게 목다 뭐야 얘들아? 이게 목다? 주어 그치? Seem to 부정사 뭐뭐해 보여요? to 부정사에 보입니다 Seem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항상 주격 부어 자, 이게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이들에게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 얘들아? 첫 번째 Negative Internalizing State 부정적인 내면화의 상태 예컨대 어떤 상태? Such as Anxiety Anxiety 무슨 뜻? Constant Worry 걱정, 근심, 불안 또는 Loneliness 외로움 그리고 뭐? Poor self-esteem self-esteem이 뭐죠? 자부심 또는 자긍심 낮은 형편없는 자긍심 이런 것과 같은 부정적인 내면의 상태들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됐어? 두 번째 and negative internalizing speech가 첫 번째 목적어였어요 얘들아 reduce 동사의 이미 끊어버렸지? 미안해 이렇게 끊을게 심스가 동사 다음에 to reduce부터 마지막까지가 보어인데 주격 보어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to 부정사구가 자기의 목적어 to reduce가 자기의 동사였지? 이것이 자기의 목적어를 첫 번째 negative internalized state 목적어 1번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는 여기 and 뒤로 가서
negative externalizing behaviors가 두 번째 목적어. 뭐의 목적어들? reduce 동사의 목적어들. 됐어? 다음 그 사이에 콤마 콤마를 묶어주면 되겠지? 끼어둔 거니까 ADM 무조건 처리. 다시 서치 에즈부터 어디까지 끊어? 셀프 이스팅까지 끊어주면 되겠지? 이건 뭐하고 있어? 여기 부정적인 내면화의 상태라는 것에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명사와 꾸미는 거지. 명사 꾸미는 건 뭐하는 얘기였니? 형용사. 얘는 AM이 되겠죠. 그치? 첫 번째 목적어 1에 대한 예시 표현들. 다음 두 번째 목적어에 대한 예시 표현이 서치해져 또 나와있죠? 어디까지? Impulsively까지. 얘도 A, M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전체 문장은 크게 이 형식 문장. 다음 그 상태에서 보호인 to reduce의 자기 식구들이 첫 번째 목적어는 여기, 예시는 여기, 다음 두 번째 목적어는 negative externalizing behaviors. 이것에 관한 예시가 서치에 대해 쭉 붙어 있는 거지. 됐어? 그럼 해석을 해볼게. 이게 그를 구사하는,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서 첫 번째 걱정, 외로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갈채, 부정적인 내면화의 상태를 줄여주고, 두 번째, 할게 이제, 싸움, 말싸움이나 파이팅, 직접 몸을 가지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acting impulsively, 어떻게 impulsively?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외면화의 행동, 부정적인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행동,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 그런 문장이죠. 다음 문장. 단순히 언어를 두 개로 이상은 구사하게 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좋은 점이 추가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앤 호앙, 이 두 연구자는 언뜻에 항상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게 그 글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했었지. 그치? 어떤 내용을 발견했냐면 주어, 동사, 대절 전체가 다 문장 전체 뭐였겠어? 목적어였겠지? 접속사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찾으려고 봤더니 또 뭐가 보이니? 또 새로운 접속사 왠이 보이네? 그럼 이 왼부터 어디까지 끊을까? 여기 cultures까지 끊어주면 되겠죠. 자, bilingual youngsters. 이게 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들은 understand, 이해하죠.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그럴 때 이게 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들이 두 개의 문화를 다 이해할 때 그럴 때 그 이게 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들은 젊은이들은 can better appreciate, 더 잘 appreciate, 뭐 할 수 있다? appreciate. 비슷한 말?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을? 다양성.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get along with, 어울려 지낼 수 있다. 누구랑? 그들의 또래와 그리고 보호자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두 개의 국어를 구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아이들이 이게 국어를 구사하게 될 때 두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동료나 아니면 선생님과 더 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추가 장점을 이 두 사람이 지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주제다. 됐어?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부르면 몇 번을 부르면 될까? 1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중 언어 교육을 하면 응? 아 얘들아 이거 답이 잘못 나왔어? 2번이야. 2번 답이 잘못했어 얘들아? 잠깐만 그렇죠 다 5번이에요. 얘 잘못했어 얘들아 답이.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수업 자료를 안 보고 만들어가지고. 다음 5번이야 얘들아.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너희들은 쉬고 나는 내일 테스트 좀 볼게. 괜찮아? 다 붙였니? 풀 현준이 회원해. 여기 있어.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어디 갔을 거야? 먹었어? 데일리 먹어 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아, 내가 이걸
같이 SE로 끝나는 건 동사 어드바이 CE, CE로 끝나는 건 명사 SE가 동사이다, 조언하다, 충고하다 CE는 명사, 조언, 충고 자,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충고하죠 누구에게? 목적어인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To tak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하세요 뭐하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또는 뭐라고도 충고하고 있어? Working 걷거나 아니면 또는 Biking 자전거를 타고 To work 뭐하라고? 직장으로 가라고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1번 2번 또는 목적격 보어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D작업 strategies 자 이러한 것들은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이용하고 걷고 이러한 것들은 엄청 좋은 전략이죠 계획이죠 방법이죠 자 그래서 climbing stairs 어떻게 좋은 전략이고 방법이냐면 추가 설명해주고 있죠 컬럼이니까 climbing stairs 계단을 오르는 것은 provide 제공해줍니다 a good workout 아주 좋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죠 and 그리고 people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who wor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까지 볼게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관계 대명사 절 자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 뭘로? 교통수단으로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주 종종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meet 뭐한다? 만나게 한다? 뭐한다? 충족시킨다 meet 1번 뜻은 정말 누군가를 만나다 라는 표현이지만 뒤에 이런 식으로 욕구 같은 명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으로 2번 뜻은 무엇 무엇을 충족시키다 또는 만족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비슷한 말 당연히 있겠지 만족시키다 뭐가 있을까 만족하게 하다 satisfy 또는 뭔가를 충족시키는 거지 가득 채워주는 거니까 fulfill 두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겠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및과 비슷한 의미를 쓸 수 있는 표현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으로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주 종종 그들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죠 뭐하고자 하는 for physical activity physical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필요와 욕구 같은 것을 충족 만족시키게 됩니다 됐어? 근데 뭐가 등장이 되더라? however 하지만 그러나 그럼 이제까지 했던 말은 전부 다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치? 그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통념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이야기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전개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face 직면하고 마주하죠 무엇을 직면하고 마주해? barriers 장벽 방해물 장애물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that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prevent such choices 자 여기서 퀴즈 이게 지울게 얘들아 이미 지웠어 왜 지금 여기 하고 있죠? that choices that은 무슨 격? 주격 prevent가 당연히 동사겠지 선행사가 뭐였을까? 어떤 게 선행사일까? 어떤 게 선행사죠? 1번 environment 2번 barriers 어떤 거? 안 들려요 힌트
힌트! 프리벤트가 힌트예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러면 선행사도 복수여야지. 그치? 그러면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뭐가 선행사다? barriers가 선행사다. 그치?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어떤 장벽인지 that 아래가 추가로 설명. 어떤 장벽이야? 그러한 선택을 prevent 막는 그러한 장벽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택이란 어떤 선택? 움직이는 수단으로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였지?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이런 걸 막는 그러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Few people.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동사의 사람은 거의 없다. 부정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자,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얘들아? choose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walk or bike on roadway. 도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도로나 어떤 도로인지 또 설명해주고 있어. 네. 어떤 도로야? left, left sideway. 어떤 도로니? left 무슨 뜻? 부족해, 결핍해. 뭐가? 안전한 인도나 아니면 marked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그치? 표시된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선이 부족하고 없는 그러한 도로 상에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주어, 동사, 후부정사가 쭉 전체 목적어. 다시 이 상태에서 로드웨이인데 어떤 로드웨이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사절.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꾸미는 거니까 A, M, 형용사절. 됐어? 주격이었으니까 당연히 뒤는 동사가 나와 있겠지? 첫 번째 목적어는 sidewalks. 두 번째 목적어는 marked bicycle race. 이게 됐죠? 목적어 이 오케이? 됐어? 근데 한 번 더. 또 이번에는 뭘 이용해서? 관계 부사 where를 이용해서 한 번 더 roadway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M 1번이고 관계 부사절은 AM 2번이 되겠지? 선행사는 공통으로 다 뭐인 거야? 로드웨이인 거야, 사실은. 또 어떤 차선이냐면 어떤 도로상이냐면 vehicles 차량 탈 것이 speed by 어떻게 가? 쌩쌩 속력을 내면서 지나가. 또는 또 어떤 장소야? 또 나와 있어. AM 3번이겠지 그러면? 어떤 장소 얘들아? The air is polluted. 대기나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걸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됐니? 너무 지저분하지 말아볼 수 있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로드웨이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 AM 1번 여기에서 끊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M 3번 아니면 2번 다시 or 뒤에 있는 where부터 마지막 polluted까지가 AM 3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선부는 선행사는 로드웨이였다는 거. 또 나와 있네. Pure would choose. 역시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To walk upstairs.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어디에서? Inconvenient 무슨 뜻? 불편한. 그리고 unsafe.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계단 통해서. 계단 통이
계단통,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계단통을 통해서 거기 있는 계단을 올라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다음 in contrast 무슨 뜻이야? 대조적으로, 반대로. In contrast 비슷한 말. 반대로,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반대로. On the contrary, 아니면 conversely, 반면에 반대로, 아니면 reversely, 반면에 반대로. 오늘 문제집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나와 있어? 반면에 반대로. 반면에 반대로. People living in neighborhood.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Living in neighborhood.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역시 꾸미고 있네. AM이 되겠지? 근데 어떤 동네가 아니라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안전한 자전거용 그리고 인도용 차선이나 선이 있는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living with neighborhood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who. 두 번째 with부터 여기 lanes까지는 어디를 꾸미고 있어? 동네를 꾸미고 있는 또 다른 형용사 who.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러한 사람들은 미안해 덜 꾸놓네. 어디까지 가면 되지? 여기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AM이요. 전부 다 동네를 꾸미고 있는 with 플러스 명사형들이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그리고 인도용 선이 있거나 아니면 public park 공공공원 공공공원?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그 공원 반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이 있는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어가 끝났어 얘들아. 그 사람들은 use 이용해요. then often 그러한 것들을 자주 종종 이용합니다. 뱀이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이 되겠지?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안전한 자전거용, 인도용 차선이나 공원이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운동 설비 시설들 이러한 것을 자주 종종 이용합니다. Their surroundings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encourage 장려하죠, 권장하죠. 무엇을?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해 줍니다. In contrast를 기점으로 위에는 그런 환경이 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는 반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자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시 그리고 이게 네, 여기 도입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라고 전문가들이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뭐다?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환경을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 운동을 잘하지 못하고 잘 되어 있는 경우 운동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예시 들어주는 게 되지. 됐어? 그러면 답은? 어디를 고를까? 몇 번? 몇 번? 몇 번? 2번. 일상에서의 운동한 여부는 주변 여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 더 할 수 있어. 우리 35분에 끝나야 되더라. 어머. 자, 읽어볼게요. 빨리 할게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더라? 원래 선생님 여기 이렇게 대타고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 여기가 다 remember 동사의 목적.
목적어 자리였어요. 월기우타데 만약 네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너는 결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것이 아니다. 살아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적어 아직도 If you don't succeed, 네가 만약에 성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다면 You are running about average. 네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너는 어떤 상태일 뿐이야? 그냥 평균, 보통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일 뿐이야. 자, the difference, 차이점이야.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차이. 자, 평균적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과 그리고 achiever, achiever가 뭐였지? 성취하다. 뒤에 아예 붙어있으니까 성취한 사람이 되겠지? 쉽게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바로 이거야. 뭐야? 첫 번째, how, 의문사, which, 주어, 동사, 의주동, 하나, and 또 두 번째, how, 의문사, which, 주어, 리액티, 동사, 이렇게. 그러면 의주동, and 의주동이 비동사의 보어 1번, 보어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사이 차이는 그들 각각이 실패를 바라보고 보는 방법과 두 번째, 또 그들 각각의 실패에 대해서 리액티, 대응하고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실패를 여기고 어떻게 그들이 실패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 두 가지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됐어 얘들아? 됐니? 다음 끝대로 가끔 여러분은 win win 이기겠죠. 즉 성공하겠죠.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은 그 성공이나 실패 같은 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겠죠. 다음 It is always the achievers. 지워야 되겠다. In life, who will look at failures as lessons learned, then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s to ensure that those mistakes will never happen again. 자, 일단 it. 동그라미. 다음에 who. 동그라미. 원래 이 자리에 that 있었는데 지금 The achievers가 강조되고 있는 대상이야 사람이었기 때문에 it, that 강조 부분이 it, who 강조 부분으로 바뀐 것 뿐이야. 이건 주어이면서 강조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항상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뭐가? will look at 무슨 뜻? C, A as B, Q, A as B 무슨 뜻?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러면 동사 뭐를? 실패를 무엇으로 간주해? Lessons learned 이렇게 학습된 뭔가 배워진 교훈으로서 실패를 보고 여기는 사람은 항상 인생에서 누구야? 성공한 사람들이야. 됐어? 아직 안 끝났어. 실패를 인생의 뭔가 학습된 교훈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make it the necessary adjustment 필요한 조치를 해내. 그치?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제 이하의 내용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은? 그러한 실수가 결코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나 조치를 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야?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야. 이때 강조 부분의 주어 강조 이 주어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동사가 will look at 1번 동사 그치? 실패를
그리고 목적어. 나머지는 전명문이니까 묶어주면 되겠죠? 다음 실패를 이렇게 뭔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럼 다음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하는 거지. 두 번째 동사. 무엇을 해?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조정이나 단계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 AD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슈어가 동사로서 자기 목적어를 대절을 가지고 형태가 되겠지? 그 상태로 가서 대절해서 이 새로운 주어 these mistakes 이런 실수가 will never happen again 전체가 다 자동사구니까 동사 처리하면 되겠지? 같은 실수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바로 항상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됐어? 다음 The greatest regret in life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Never come from 결코 뭐뭐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뭐로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 Trying something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미콜론이지라 그러한 가장 큰 인생의 후회라고 하는 것들은 뒤 앞에 있는 the greatest regrets를 말하고 있는 거야 가장 큰 후회는 come from 어디 어디에서 오는 거야 어디에서 오는 거야? not trying something 오히려 뭔가를 trying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큰 후회가 오게 됩니다 됐어? 주어 동사 전명구 ADM이겠지? 역시 주어 동사 전명구니까 ADM이 되겠죠. 아, failure 실패는 결코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 아니죠. Remember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돼? 이 뒤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워야지. 기억해. 뭘 기억해? 그 내용을 기억해. 전체가 문장의 목적어였겠지? 자, 근데 not until 보이니? not A until B 뭐야? B 할 때까지는 A가 아니라 그랬지? 그치? 뭐 할 때까지는? 네가 말할 때까지는 뭐라고 말할 때까지는? It's over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때까지는 It's not over 뭐가 아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The difference between a person who is a success and a person who is a failure okay?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폭풍 잡는 사람 Who is success? 성공한 사람과 그리고 Who is failure? 실패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그런 차이는 주어 Is that 대비야입니다 대절의 문장 전체 뭐다? 대절의 문장 전체 비동사 뒤에 있는 대절은 항상 문장이 뭐다? 주격 보호다 그런 차이는 뭐다? 성공한 사람이 Catch up one more time 한 번 더 뭐한다는 것이다? 일어선다는 것이다 한 번 더 뭔가를 일어서서 시도한다는 것이다 In life 인생에는 There is only one sure way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죠 대원 해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비동사가 문장의 동사 비동사 뒤는 명사 형태가 문장의 전체 주어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To fail 뭐 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뭐야? To quit 뭐 하는 것이다? 뭔가를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를 말하고 있죠 됐어? 그러면 요지는 뭐다?
5번 포기하지 마라. 시도한 실패했다고 해서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연결을 준비를 하세요. 좀 신기해? 어떡하지 한결아? 아니 분명히 실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본다고? 다시 확인해 볼게.